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우면동 그린리더라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린리더로 선발된 주민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듣고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오늘 뉴스엔 이 사람, 프로그램 담당자 이은진 사회복지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우면동 그린리더는 코로나19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제한에 지역사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환경보호 공동체 구축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또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민 리더로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 역량 교육이 있고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여서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모이는 건 아니고요. 월 1회 모여서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뭐 1회 정도는 더 만날 예정입니다. 내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 만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같은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주민분들이 직접 실천한 방법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기획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봄이라는 주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용기 내 챌린지라고 가게에 갔을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환경보호를 실천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실천을 한 이후에는 용기 내 샵 챌린지의 가게들을 모아서 용기를 더 가지고 오시면 음식을 더 많이 주신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의도치도 않게 주민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신청을 또 많이 와가지고 좀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 체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조금 능숙해지시면 열린 공방 형태로 지역주민 여러분을 초대해서 같이 제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하셔가지고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갑자기 당도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후 위기도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코로나처럼 큰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난을 함께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